배추 가족답게 장난감도 배추입니다. 배추? 아. 배추를 싫어하는 이유는 딱 하나. 밥 먹자. 나 금방 해줄게. 고마워. 너무 자주 먹기 때문이라네요. 그래서 아내 혜숙 씨가 오늘은 좀 색다른 요리를 준비 중이랍니다. 배추전과 함께하는 매콤달콤 양념 불고기. 누가? 잠깐만 이거 잘라줘야 돼. 아까 뜨거운 게 좋아? 차가운 게 좋아? 가위 좀 잘라줘. 줄게. 뭐야 배추. 배추 모양이야. 먹어봐. 응? 왜? 형이 배추 싫어한다 그랬지? 응. 봐봐. 근데 이거 고기는 먹잖아. 매운 거, 매운 거 고기 먹지. 근데 봐봐. 이렇게 싸잖아. 이렇게 싸서 먹잖아? 덜 매워. 아니, 안 매워. 왜냐면 배추가 막아주잖아, 매운 거를. 한번 먹어볼래? 아니야, 괜찮아. 매워도 돼. 다 일부러 그런 거잖아. 야. 아빠 말을 안 믿는 거 같아. 진짜 좀 요거만 먹어봐. 안 맵다니까? 아, 아빠가 농사 지은 거잖아. 아니, 안 먹어. 알았어. 예선생 나도. 나 아프네. 당돌한 둘째 덕에 홍규 씨 부부도 웃을 일이 더 많다네요. 너 커서 뭐 한다고 했어? 아이돌. 아이돌 한다고 했지? 그럼 이제 나중에 하지 말고. 아이돌은 날씬해, 뚱뚱해. 뚱날. 뚱날이 뭐? 뚱날이 어때? 날씬하고 뚱뚱하고. 뚱뚱한 사람이 어때? 뚱날. 뚱날이 어딨어? 나. 나 날씬한 반이잖아. 사회 생각했으면 우리가 축사를 했어야 되네. 밥은 다 먹었어? 내려와. 배불리 먹었어? 좋아. 다 해졌어. 맛있어 아빠가 줬어? 발에 묻었어? 어? 맛있어. 이거 내가 키운 감자야. 그래 오빠도 같이 키웠어. 네? 네. 이제 놀고 있어 선이는? 아이고. 응 선이 놀고 있어. 쪽쪽이. 놀러.